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영주시장 장훈편입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관련하여 어제 이어 오늘 또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10시를 기준으로 우리 지역에서 51명의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학생들로 어린이집 2명, 초등학교 2명, 중학교 25명, 고등학교 16명, 또 일반인 5명, 그리고 타지역 거주자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월 한 달간 지역 확진자 수가 무려 100명입니다. 특히 지역 학교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학생을 비롯한 교직원 전체에 대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학생들과 가족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단체 생활을 하고 있어 더욱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먼저 풍기지역 초, 중, 고등학교의 등교를 중단하고 확진자 발생 학교 시설과 거주지 등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확진자의 접촉자와 가족과 동거인을 대상으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866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또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 학교뿐만 아니라 봉현 풍기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재학생과 동거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서도 인후통,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과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해 주시고 가능한 빨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풍기읍과 봉현 주민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풍기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적극적인 검사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어제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오늘 또 51명이 확진받아 우리 지역 1일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큰 지역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영주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해 현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검체 검사와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식당과 카페, 피시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반 사례 발생 시에는 즉시 고발 및 벌칙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점검과 강력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차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습니다만 시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여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영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지역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어렵게 찾아가고 있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더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과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 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최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사적 모임 약속은 모두 취소해 주시고 만남과 외출을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